너무 많아. 사방에 차이는 소년이들. 선봉대에서 전한다. 여행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막아라. 지금 적과 교전할 상황이 아니네. 선택지가 없다. 시간이 없어. 오시리스. 죽지 마세요. 오시리스가 갈루스보다 먼저 페이를 찾아야 하네. 그와 함께 있어주게. 그는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없어. 오시리스가 울었어요. 목격자가 여기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기 위해 칼루스를 보낸 것 같아요. 칼루스는 해왕성에서 베일이라는 유물을 쫓고 있다. 막을 방법을 생각 중이니 일단 우주선을 관통하는 길을 찾아봐라. 우리가 어둠으로 알고 있었던 고대의 적이 마침내 여행자와 접촉했습니다. 군제 전쟁의 신 시브 아라스에게 고스트를 잃고 군제 기만의 신 사바툰에게 몸을 빼앗겼던 오시리스가 빙이 되었을 때 습득한 사바툰의 기억과 인류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황금기 인공지능 라스푸틴의 기억 정보를 토대로 태양계 마지막 행성이자 지구와 가장 멀리 떨어진 해왕성에 베일이라는 유물이 숨겨져 있음을 파악했지만 여행자와 접촉한 목격자 또한 해왕성에 숨겨진 베일의 존재를 파악하면서 기갑단의 전 황제 칼루스로 하여금 베일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지구에 남아 여행자와 사람들을 보호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시리스를 따라온 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네가 남아있었다 해도 목격자를 대적할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중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다. 목격자가 베일과 연결을 형성하게 되면 행성계 전체가 끝장날 거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게 헛되게 될 수도 있어. 나는 목격자를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거다. 미쳤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돕지 않을 거라면 그냥 날 내버려 둬. 오시리스는 자기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는 데 익숙하죠. 그 일을 겪은 후에도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오시리스를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뿐이에요. 전대미문의 적을 막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오시리스는 그림자 군단의 함선이 올라탔고, 칼루스가 자랑하는 복제 기술, 그리고 목격자가 제공한 무언가의 결합으로 탄생한 기괴한 생명체와 맞닥뜨리며 한바탕 전투를 치른 당신은 그림자 군단의 탈출선을 이용해 해왕성에 착륙하자는 오시리스의 계획에 따라 서둘러 탈출선에 올라타죠. 안디! 이거 안전할까요? 이렇게! 꽤나 모르겠네요. 이곳이 해왕성이라고요? 완전한 도시잖아요. 문명도 발달했고요. 이 못생긴 것들을 어디서 자꾸 기어나오는 거야? 거기 서성대는 놈, 신원을 밝혀라. 침략자인가? 우린 수호자예요. 최후의 도시에서 왔어요. 우린 같은 적을 상대하고 있어요. 베일이라고 불리는 것을 찾으러 왔죠. 정리하고 곧 내려가도록 하지. 얌전히 있으라고, 지구인들. 항상 우리가 마지막 생존자라고 생각했는데. 태양계 마지막 행성에 자리 잡은 또 다른 인류의 흔적. 거짓과 진실을 교묘히 섞어 말하며 최후의 도시는 최후의 도시가 아니라던 사바툰의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이 입증된 가운데 해왕성을 지키는 또 다른 인류와 교신한 당신은 알 수 없는 힘의 근원과 접촉. 솟구치는 힘을 한껏 휘두르며 칼루스의 군대를 쓰러뜨리며 나아가죠. 빠르군. 시간은 귀하니까. 좋아. 지체할 시간이 없다. 감시탑에서 재집결하지. 이해를 못하는군. 우리는 베일로 가야 한다. 이해하고 있다, 빛의 운반자. 너보다 더. 우린 목숨의 여유가 없거든. 건배를 들어야겠구나, 안 그런가?
사시오. 사망을 베일이 눈앞에 있어. 손을 넣지 못했단 말이군. 지금 나의 군대가 위치를 찾고 있어. 해왕성인의 저급한 기소. 너는 감히 우리에게 위협을 가지 못할 거이. 최후의 힘주를 기다린다. 베일의 과장일군. 원하는 것은 전부 주어진다. 황제. 실로 영광이군. 고맙소. 내 목격자이야. 베일을 찾아라. 하루라도 빨리 이 고역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 네가 빛의 운반자구나. 뭐 나도 내 상상력이 그렇게 풍부한 편은 아니란 거 잘 알고 있어. 근데 어릴 때 들었던 지구의 불멸자 전쟁군주는 막 송중의 눈썹에 험악한 얼굴이 됐거든. 막상 보니까 엄청 빠른 데다 녹색금 같은 걸로 나쁜 놈들을 막 작살내고 있더라. 그런 건 처음 봤어. 넌 이제 알겠고, 난 림부스. 내가 바로 네오문화의 구름질주자 대원이야. 구름질주자는 계속 이 도시를 지켜왔어. 너랑 비슷하지. 뭐 하는 일도 그렇고 밟아줄 적도 똑같아. 로안이 나한테 너희 고무노릇을 하라던데? 베일과 네오문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뭐. 구름질주자. 지구의 천배나 되는 기압과 측정 불가 수준의 자기정이 구름처럼 자리잡은 해왕성의 하늘을 질주하며 붕괴의 손길이 닿지 않은 해왕성의 대도시 네오문화를 지키는 전사들. 두터운 자기장 덕에 붕괴로부터 숨겨져 황금기 인류보다 몇십 년은 진보한 뛰어난 과학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던 네오문화인들은 신체 대부분을 최첨단 나노기술로 재구성해 거대해진 육체와 힘은 물론 심각한 부상을 입어도 수시간 내에 회복되는 재생 능력을 갖춘 구름 질주자를 탄생시켰지만 신체 강화의 대가로 10년밖에 살 수 없었던 이들은 선대 구름 질주자 미카엘라 이후로 수명이 임박한 선임 질주자와 막 투입된 후임 질주자가 한 쌍을 이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네오문화를 지켜나간 세월이 로안과 님부스의 시대까지 이어졌지만 칼로스 군의 대대적인 침공으로 베일 경납고의 통제권을 잃게 되죠. 너무 늦었어. 베일을 뺏기다니. 소자,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베일이? 전보다 나빠요. 훨씬 더? 목격자시여. 사망을 사망. 드디어 베일을 차지했어. 베일 주변 지역이긴 하지만 베일은 파묻혀 있으니 그걸 중계기에 연결하려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소. 게다가 방해꾼들도 있어. 그래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고작 태양계 호위의 며칠로 운명을 막을 수는 없다. 방사 기둥을 연결하고 베일이 파괴되는 걸 볼 것이며 최후의 힘을 전해 이에 달려 있다. 물론이요, 목격자이요. 뭔가 익숙했어요. 느낌은 더 강했지만요. 왠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 오실스와 님부스한테 말해야겠어. 베일은 구름 방주와 모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만약 칼로스가 그 중계기인지 뭔지로 베일을 파괴할 방법을 찾아낸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펼쳐질지 말 안 해도 알겠지? 칼로스에게 베일의 통제권을 빼앗긴 당신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락고의 보안 시스템이 한동안 시간을 벌 순 있겠지만 칼로스가 보안을 뚫고 베일을 손에 넣는다면 베일의 에너지로 유지되는 가상현실 피난처 구름 방주의 의식을 업로드한 네오문화 시민들이 떼죽음을 당할 수 있었기에 당신은 방사 기둥을 파괴하기 위해 로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칼로스의 요새로 쳐들어가고 운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대. 네 최후를 받아들여라. 방사 기둥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다해보고 알 수 없는 힘의 근원을 이용해 적들을 처치하기도 했지만 방사 기둥을 파괴할 수 없었던 당신은 작전상 호텔을 결정하죠. 이것이 네 힘의 전부인가? 고작 이 정도가 여행자가 선택한 수호자의 힘인가? 방사 기둥을 파괴했나? 파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위로 한 대 전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피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늦는 바람에 칼루스한테 베일을 빼앗겼다. 그런데 방사기둥도 포기해야 한다고? 성급하면 이를 그르친다, 오시리스. 강과 싸우면 급류에 쓸려 내려가게 된다. 그에게 속지 마라. 네가 마주하는 칼루스는 전능한 황제가 아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존재지. 굶주린 절박한 야수. 한때는 기갑단 제국의 모든 영토가 그의 통치 아래 있었고 모두 독차지했지. 그는 쾌락이 목적이자 힘이라고 했다. 법과 적을 걱정하는 건 약점이 될 뿐이라고 했지. 하지만 난 그의 눈에서 보았다. 공포를. 그의 쾌락이 곧 끝날 것임을 알았다. 쿠데타는 그의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다. 그때 죽였어야 했다. 유배를 보내는 걸로는 부족했어. 그가 우주의 공허 속에서 시들 거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공허 속에서 뭔가를 보았다.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위대해질 기회를. 그는 피냄새를 맡은 전쟁 야수처럼 그 기회를 쫓았다. 모든 명예와 이성을 버리고 자기 구원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희생할 수 있었겠지. 마침내 목격자가 그에게 접근하자 칼루스는 외면해왔던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가 막지 못하면 그가 우리를 끝장낼 것이다. 지금까지 시간만 낭비했다. 이해해. 하지만 싸우려는 열망으로 널 또 잃을 순 없어. 이제 예전과는 다르다고. 최근에 초월 에너지 분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혹시라도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지 말이다. 최선을 다했지만 통제가 불가능했어요. 그럼 더 노력을 해야지! 칼루스와 목격자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게 된다면 난 그냥 두고 볼 순 없다. 이 초월이라는 힘에 대해 고민해보겠다. 이건 초인과족 중첩인가? 마치 자기 것 같아. 좀 바빠 보이네. 찾았어? 오랫동안 우린 빛과 어둠을 적대자로 여겼다. 우린 선의 편에 서서 빛을 휘두르는 전사라고 믿었지. 그들이 선과 악이 아니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면 뭘까? 본질적으로 여행자는 생명을 주는 자, 정원사였다. 자연 생명을 생성하고
행성 전체의 분자 규모의 물리적 변형을 만들어내지. 그게 첫 단서였을 것이다. 빛의 영역은 물리적인 영역이라는 것이지. 한편 어둠은 여러 양상으로 드러난다. 꿈과 악몽, 감정, 고통, 기억. 초월의 본성은 이 논리를 확인시켜준다. 어둠은 빛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형체가 없는 의식적 현실을 결합하고 두서없이 연결하는 초인과적 집합과도 같은. 어? 그거 영혼의 강 말하는 거 맞지? 강? 보통 해왕성 아이들한테 들려주지. 동요 같은 건가? 그래 맞아.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거친 강이 있었어. 물의 흐름을 바꾸려고 시도도 해봤고 댐을 지어도 봤지만 막을 수 없었어. 대부분 물에 가라앉기 싫으면 헤엄치는 걸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 아닌가? 바로 이 부분에 반전이 있어. 우리가 그 강이거든. 그리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군. 그래 맞아. 그 힘의 일부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제 알 것 같아. 자기라, 스캔 좀 해줄 수. 아, 그렇지. 내가 방해했나? 로한, 베일이 고스트에 미치는 초인과적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네. 내가 까다로운 손님이었다는 건 잘 알고 있네. 고통은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고 싸우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그들이 연결하려 한다. 우리가 막아야 돼. 방사 기둥이 베일과 연결되면 전부 끝이다. 너와 로안이 유일한 희망이야. 베일을 확보하려던 여러 시도들이 번번이 실패에 그치자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미지의 힘, 이른바 초월의 힘을 연마해 칼루스에게 대항하려던 당신. 하지만 방사 기둥을 사용해 베일과 연결을 생성하려는 목격자의 계획은 당신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방사 기둥이 활성화되고 있다.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다. 조심해라 로한. 아무리 자네라 해도 잠시 억제할 수 있을 뿐이야. 파괴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수호자, 내가 이걸 잡고 있는 동안은 방사 기둥이 연결을 생성할 수 없을 거다. 파괴할 방법을 찾아, 어서! 로한이 시간을 벌어주곤 있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적의 공세에 위기감을 느낀 당신은 아직은 미숙한 초월의 힘을 폭발시켜 적들을 몰아내기로 하는데. 지금이 기회다! 빛의 운반자! 지금이야 파괴해! 할 수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군. 님부스, 저편에서 다시 만나자. 로한! 뭐하는 거야! 로한이... 부름질 주자로서의 죽음을 택했어. 수호자, 로한의 코어를 가져와 주겠어. 목격자의 복잡한 일이 좀 있었어. 베일에 대한 우리의 통제가 잠시 약화되고 말았어. 잃는 것이 두렵나? 두려움은 고통이지. 우린 알고 있다. 그 끝이 목표일까? 그 목표가 없다. 목표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그들의 실패다. 실패? 팀의 실패? 우리가 적들의 문을 쳐부수고 눈부신 보
파악할 수 있게 제임은 이 힘에 포악한 예속력을 먹이로 치리 던져주었다. 왜? 왜냐면 짐이 원하니까. 넌 소나기의 이 우주를 전부 쥐고 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하려는 게 고작... 베일을 확보하라. 연결을 생성할 것이다. 부디 용서하시오. 금방 베일을 확보하겠소. 80% 가동 중이야. 난 빡 죽고 붕대도 있고 넌 초록 마법글이 있잖아. 가서 칼루스를 부숴버리자고. 우린 칼루스를 상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 변덕스러운 힘의 원리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 그럼 알아낼 때가 왔군요. 카이아틀, 병력이 필요합니다. 님부스, 오시리스와 내가 이 엉킨 초월의 힘을 푸는 동안 남은 포탑을 최대한 많이 충전해둬. 우리가 어떤 강력한 것을 통제하기 위해선 힘이 필요하다고 쉽게들 생각한다. 결단력. 의지의 힘. 하지만 난 우리가 자연의 모든 양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주먹을 쥐는 대신 손바닥을 펼쳐야 한다. 자연의 이치를 더듬게라. 슬픔의 모든 형태를 마주하고 떠나보내라. 실패를 통해, 상실을 통해 우린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 보자. 그동안의 모든 훈련, 수많은 희생들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으로 이끌었다. 칼루스가 베일에 도착해서 여행자와의 연결을 생성하기 전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 칼루스의 통치는 오늘로 끝날 것이다. 로한의 희생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계획이 좌초된 칼루스가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떠나간 전우를 애도할 틈도 없이 당신과 동료들은 베일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끝이 없네요. 어디까지 오시리스? 그동안의 훈련을 기억해라. 목표는 하나다. 그들이 베일로 가는 것을 막아. 카이아틀 여제와 방어선을 구축해 베일 경납고를 사수하려 했지만 정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림자 군단의 파상 공세에 촘촘했던 방어선은 점차 밀려나버리고. 따라. 아버지! 소자! 카이아틀! 괜찮아? 베일이 노출되고 말았다.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야 돼. 반드시!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어선이 붕괴되자 카이아틀 여제가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적보다 먼저 베일을 확보하기 위해 당신은 서둘러 경납고 내부로 향합니다. 카이아틀 여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오래 붙잡았다. 칼루스가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제 너한테 달렸다, 수호자. 그림자 군단보다 빨리 베일에 도착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연결을 막아야 돼.
넌 소멸을 저지할 수 없다. 끝을 받아들여라. 최선을 다해 저지했지만 이미 베일의 실체에 다다른 칼로스가 목격자에게 부여받은 힘을 사용해 무지막지한 공격을 가해왔고, 목격자가 짐을 보살필 것이다. 베일과 연결을 형성해 인류를 소멸시키려는 칼로스에 맞서 초월의 힘을 폭발시킨 당신은 칼로스를 저 세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편히 쉬세요. 못생긴 놈일수록 더 세게 넘어지는 것 같던데, 그치? 응? 아니야? 드디어 찾아낸다. 왜 그래요, 오시리스? 도스를 밖으로 내보내! 최후가 형성된다. 연결을 만들어내고 있어! 마침내. 빨리 파괴! 자발라, 응답해요. 우주는 무한한 초록한 우리 희생자이자 만들어버렸다. 자, 두 운명이 고통받은 자여, 자유다. 여행자가 사라졌네. 이 희생을 고마워해야 하는 걸까? 칼로스를 물리치고 베일을 확보했지만 어둠의 힘으로 태양계 행성들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수호자와 고스트를 손짓 하나로 없애버린 목격자가 당신의 고스트까지 마음대로 조종한 뒤 여행자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대가 전 황제를 쓰러뜨렸지만 목격자는 여행자를 바꿔놓았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으로 사라졌네. 선봉대 사령관 자발라는 물론 워록 선봉대장 아이코라도 여행자에 새겨진 거대한 상흔을 보며 인류가 처한 위기에 망연자실했고, 대체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지? 아이코라의 스승 오시리스도 그녀와 같은 감정을 공유했지만 여행자에 새겨진 거대한 상흔이 차원문임을 알아챈 오시리스는
열린 거지. 목격자를 뒤쫓을 방법을 찾고자 해왕성에 남겨진 베일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전사한 구름 질주자 로한의 연결식에 참석한 당신과 님부스는 연결식을 끝마치고 오시리스를 돕기로 하죠. 우리는 용감했던 로한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려 합니다. 네오 문화의 수호자이자 진정한 구름 질주자였으며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하여 인류가 먼 미래까지 번영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오늘의 슬픔으로 내일을 살아간다. 항상 날 구해준 친구가 있었지. 그녀와 난 삶을 함께 했고 항상 날 바로잡아줬다. 그리고 말했었지. 어둠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내가 뭘 찾을지 알았던 거다. 이름이 뭐였는데? 사기라. 고통이 여전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긴 하지만 로한은 떠났어. 그리고 생겨난 이 커다란 구멍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알려주지 않았어. 그렇게 로한을 떠나보내고 시리에 찬 님부스는 과거 베일 복제에 성공했던 백스를 쫓아 검은 정원에 출입했던 로한을 떠올리며 그가 남긴 흔적을 따라가자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베일이라고 했던 건 태양분파 백스의 검은 심장이었다. 이름이 뭐든 무슨 상관이야? 목격자를 추적할 기회라고! 이미 수년 전에 파괴됐다. 슬프면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나도 잘 안다. 그렇지만 너는... 구름 질주자에게 죽음은 흐름의 일부일 뿐이야. 아, 수호자. 이 친구한테 검은 심장엔 희망이 없다고 설득 좀 해주게. 잠깐! 그 심장 어쩌고가 만약 베일과 같은 거라면 길잡이로 삼아서 진짜를 파악할 수도 있잖아. 안 그래? 우린 로한의 지시를 따르기만 하면 돼. 로한은 절대 틀리지 않아. 그래. 확인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 대신 이 작업은 수호자한테 맡겨라. 이 도시에 구름 질주자를 또다시 잃을 수는 없다. 들어왔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님부스는 지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 구름 질주자의 맹세를 아무리 광범위하게 해석해도 목격자의 놀이터가 아니라 네오 문화를 지키는 게 구름 질주자의 의무라고 말해줬거든. 그러니까 규칙을 따르라고 설득하셨다고요? 오시리스답지 않네요. 님부스답지도 않고요. 내가 실수를 통해 배웠듯이 같은 실수를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막아야지. 미안 친구들,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야지. 로한한테 빚진 게 있거든. 님부스, 로한을 위해 뭔가 하고 싶다는 건 알겠지만 로한은 죽었어. 이제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것 말고는. 로한에겐 그 어떤 무기들도 그 어떤 성능이 좋은 개조 부품도 필요 없었어. 좋아하는 장비가 없어도 도시를 지켜냈으니까 구름 질주자로서 의무를 다했지. 이젠 내가 짊어져야 돼. 가져가. 설계도를 찾는 데 써. 전부 다 끝나면 매우나에서 만나자. 떠나간 로안의 후임자로서 책무를 다하기로 결심한 님부스를 뒤로 한 채 사라진 목격자를 뒤쫓을 유일한 단서 베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당신은 검은 정원을 수색하기도 하고, 태양계 행성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을 때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선봉대원이자
현재는 백스 네트워크에 융합돼 생사를 알 수 없는 과학자 에셔미르가 시뮬레이션한 가상의 베일도 확인해봤지만 이렇다 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가운데 네오문화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네오문화 시민뉴스에서 지수 칼레론도가 전해드립니다. 구름 질주자 님부스에 의하면 최근 구름 방주 변동은 침입을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의 결과라고 합니다. 이런 조치에도 더 많은 시민이 악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네자렉이라는 이름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자렉. 인류의 붕괴 당시 피라미드 함선의 베일을 실은 채 태양계를 침공한 목격자의 신봉자였지만 목격자를 배신한 군체 기만의 신 사바툰에게 죽임당해 그의 육신은 이곳 저곳에 흩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네자렉의 수급만 회수할 수 있었던 목격자는 자신의 기함에 그의 수급을 보관해 두었고 현재에 이르러 목격자의 기함을 관통한 여행자의 빛이 의도치 않게 네자렉에게 닿게 되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게 된 목격자의 함선은 네자렉이 부활할 최적의 장소가 되어주었고 그 덕에 힘을 회복할 수 있었던 네자렉은 붕괴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해왕성을 제물삼아 부활을 꾀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사건의 전말을 파악한 당신은 네자렉의 부활을 막기 위해 베테랑 화력팀과 함께 목격자의 함선으로 향합니다. 유감이구나. 목격자를 선택하지 않다니 일이 훨씬 쉬워졌을 텐데. 그렇게 네자렉의 부활을 막기 위해 목격자의 함선에 올라탄 당신, 은빛 나무가 뿌리 내린 태고의 정원에서 빛과 어둠이 위태로운 공존을 이어나간 것처럼 빛과 어둠, 인과를 초월한 두 힘이 한데 뒤섞인 이곳에서 네자렉을 찾아 나선 당신과 화력팀은 목격자의 논리가 몸속 깊이 각인된 채 복제된 그림자 군단과 맞서 싸우며 함선 이곳 저곳을 탐색해 나가고 사라진 행성의 모형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에서 수호자들을 막아선 그림자 군단과 전투도 치르며 목격자가 조작한 행성들을 정렬시켜 나간 당신은 뻥어져 나오는 나의 힘이 느껴지는구나. 계속 오거라. 꼭 나를 숭배하게 해주마. 여행자가 한눈에 보이는 함선 끝자락에서 부활한 네자렉과 마주하죠. 수호자! 너의 두려움을 삼켜주마! 한때 인류 붕괴의 선봉장으로서 살아생전 이루지 못한 붕괴의 과업을 실현하고자 빛과 어둠의 두 힘을 모두 사용해 수호자들을 공격했지만 붕괴 당시엔 없었던 빛과 어둠을 모두 섭렵한 수호자들의 존재는 네자렉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고통의 신을 자처한 붕괴의 선봉장은 부활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의 관심이 해왕성에 쏠려 있을 때 사악한 것이 목격자의 피라미드에서 깨어났다. 사라진 줄 알았던 생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행자의 능력에 의해 되살아난 것이다. 여행자의 자기 방어가 그 함선에 영원히 각인됐지. 이 악명 높은 마지막 고통의 신은 고작 호기심 때문에 초인과적 힘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됐지. 이제 네오문화 사람들은 네자렉한테서 자유로우나 기갑단과 백스가 여전히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다. 목격자는 어디로 갔는가? 우리는 목격자가 남겨둔 단서들을 추적해야 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목격자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